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안전관리를 좀 봐야 되고요. 안전관리는 517페이지인데요. 그 안전관리 정의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보면 안전사고 나와 있고,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그 521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볼 수가 있고, 시특법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을 우리가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을 먼저 보시고요. 우리가 시특법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는 어디냐면 521페이지예요.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이 있는데, 이 안전관리 계획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은 우리가 얼마 만에 우리가 그 세워야 되고, 얼마 만에 우리가 이제 이 조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3년마다죠? 3년마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3년 전에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대 의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반수 찬성을 얻으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반수 서면 찬성이죠? 찬성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점검 계획은 우리가 누가 이렇게 그 세우나요? 그러면 관리 주체죠? 주체 또는 입대죠. 입대가 우리가 수립을 하죠. 수립을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장수 계획도 있죠. 장기 수선 계획도 있는데, 이 장기 수선 계획은 우리가 누가 수립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 주체가 수립을 하고 입대해서 이렇게 봐주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시면 장기 수선 계획은 3년마다 이렇게 이것도 검토를 할 수 있죠. 3년마다 검토를 하고, 검토해서 아 이거 조정을 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3년마다 조정이 가능하죠. 3년이 된 이후 3년마다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이 가능한데 3년 전에 조정을 해야 되겠다.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입대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입주자 등의 입주자 등이 아니라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우리가 장기선 계획을 조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이 있잖아요. 그 수립은 대상시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계시는 고중발이, 소승연, 서곡 우주펌, 그래서 서곡 우주펌 이 뒤에 우자하고 아니 그 펌자하고 주자만 바꿨어요. 순서에서 책 앞대가리 순서 그 앞대가리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고중발이, 소승연, 서곡 우주펌 이렇게 해서 고압가스 중앙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유연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인양, 연탄가스 배출기, 석주공벽 담장, 배널 정화조 사수도, 옥상 및 기장난간, 뭐 이렇게 우물 펌프실 주차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 진단이 있어요. 안전관리 진단 이거는 시 도지사가 이렇게 만들고 있죠. 안전관리 진단. 그래서 진단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나니, 이렇게 우리가 해우월안이죠. 해우월안
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해빙기, 우기, 월동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점검, 그 다음에 위생점검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빙기, 우기, 예, 월동기, 예, 안전점검, 안전진단, 그리고 위생진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석옹법이 있어요. 그래서 석축옹벽범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기본으로 이렇게 딱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죠. 두 군데가.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규가 비상이에요. 비상. 규 비상이에요. 왜 비상이냐 그랬더니 담하에서, 담 아래에서 담하 연중노숙이에요. 연중노숙이 아니라 노수야. 그럼 뭐냐면 여기서는 교량이고요. 우물, 그 다음에 비상저수시설, 그 다음에 담이 우리가 뭐냐면 담장, 그리고 하수도, 그리고 연탄가스 배출기, 중앙지축 난방방식, 그리고 노출배관, 이게 보온, 수목보온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제 변, 고, 소, 맨, 우리가 이제 변, 고, 소, 맨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펌, 승인, 유펌, 승인, 저우, 어린이, 우리가 저우, 어린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저우 어린이는 요 아래로 들어가요. 요 아래로 저우 어린이. 그래서 저우 어린이. 그래서 여기는 저수소 시설, 우문 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리고 병고 소면 육범 승인. 그러면 이게 뭐 변압기,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시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유류 저장 시설, 이거는 펌프, 승강기, 인양기, 그리고 여기도 저우 어린이가 들어가요. 그 저수 시설, 그 다음에, 전기 어린이, 저우 어린이가 아니라 전기 어린이, 전기 어린이가 들어가죠. 전기 어린이. 제가 좀 마음을 급히 먹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병고 소맨, 유펌 승인, 전기 어린이, 그리고 저우 어린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해빙기하고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이에요. 1년에 한 번. 1년에 우리가 해빙기가 1년에 한 번 오잖아요. 우기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월동기도 1년에 한 번. 그럼 이건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는 2월하고 3월. 그래서 2월하고 또는 3월이죠. 3월. 그래서 여기는 369가 이렇게 6월, 9월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전진단은 언제 한 번씩입니까? 이거는 매 분기마다 한 번이에요. 매 분기, 분기마다 한 번인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 이렇게 외죠. 요 승강기, 승강기의 자체 점검은 월 1회예요. 승강기, 승강기의 자체 점검은 월 1회. 요것만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고요. 위생진단이 있어요. 위생진단은,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이죠. 연 2회 이상. 그래서 요걸 너희가 암기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이걸 묻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자주 묻고 있어서 여러분이 똘똘하게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안전점검이 있는데, 그리고 안전교육이 있어요. 시장 등이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죠. 안전교육을, 안전교육을, 시장 등이 좀 실시를 하고 있고, 안전교육은 연 몇 회를 실시하나요? 연 2회 실시하죠. 그리고 매 시간별 우리가 2시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안전점검, 안전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는데, 먼저 어떤 교육이 있나요? 소방교육 있죠. 소방교육. 경비부터 적을까요? 책의 순서가 경비부터 나와 있죠.
경비 교육이 있고 소방 교육 있죠? 소방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안전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 교육을 보시면 경비 교육은 방범 뭐 이런 거죠. 방범 교육. 그리고 소방 교육은 소방에 관련된 교육이겠고 시설물은 시설 안전 관리자가 이제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시설 안전 관리자가 교육을 받아요. 여기도 시설 안전 관리자가 시설 관련해서 안전 교육을 받게 되고요. 방범에 대해서는 경비 책임자가 받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몇 시간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4시간으로 딱 이렇게 못 박았죠? 연 2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하는 것은 경찰서장이죠. 요거는 소방서장. 요거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인정받은 법인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여기는 인정받은 법인, 법인에서 실시를 한다. 그리고 여기도 인정받은 법인이 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인정받은 법인이 다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이쪽으로 위임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안전관리 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공동주택은 얼마 만에 해야 돼요? 매 반기마다 해야 되죠. 반기마다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기마다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점검을 실시해야 돼요. 그럼 이 안전 점검을 누가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 안전관리 이 전문기관에서 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주는 누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안전관리 이 안전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건기원 같은 데서 우리가 안전점검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받은 우리가 규기수 이수한 관리 직원 관리 사무소장이나 규육을 받고 그 아파트에 근무를 해야 돼요. 근무하고 있는 관리 사무소장이나 관리 직원은 이 안전점검을 할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어떤 게 있어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고, 또 건기법에 이렇게 등록한 유지관리 그 업자가 있어요. 그런 업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법에 의해서 책임 기술자이면서 관리 직원인자. 그럼 책임 기술자가 우리가 여기 급여를 맞춰줄 수 있나요? 그래서 책임 기술자하고 이렇게 기술자이면서 관리 직원인자.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고 우리가 한다면 여기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규육을 이수하고 단지 내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 직원이 이 아파트는 안전점검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를 지금 보셨냐면 거기서 523페이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전점검을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 페이지를 보시면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그리고 층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16층 이상의 공주만 이렇게 봤는데 15층 이하에서도 우리가 이제 노후화 됐거나 그런 데는 우리가 또 이렇게 자격 아까 교육을 받았던 관리사무소장이나 그 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가 관리 직원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15층 이하일 경우 어떤 사람이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안전점검은 15층 이하일 경우는 어떤 때 이렇게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30년이 경과한 그런 건축물이죠. 이상 경과.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또 어떤 경우에 또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안전등급을 이렇게 받아봤더니 C, D, E 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15층 이하일지라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죠.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안전점검 관리 책임자라든지 유지관리업자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데 그런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15층 이하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한테 이렇게 이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점발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점발 조치가 뭐냐? 그랬더니 앞자를 땄어요. 점검 대상, 구조 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정도, 그다음에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 등을 이렇게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은 그 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월 1회 이제 점검을 이렇게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단지별로 점검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점검 일자 작성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6번 사항을 보시면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특법으로 좀 넘어왔죠. 그래서 시특법을 보시면 우리가 시특법에서는 안전점검 대상이 이렇게 됩니다. 시특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안전점검의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해요. 정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특법에서는 정기 안전 점검하고 정밀 안전 점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특법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정밀 안전 진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정밀 안전 점검은 우리가 몇 층 이 공동주택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16층 이상이고 우리가 16층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이게 다 뭐냐면 2종이에요. 2종. 아파트는 전부 다 2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밀 안전 진단은 우리가 1종 이상이에요. 1종 이상에서 정밀 안전 진단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렇게 벗어나요, 얘가. 시험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시험 범위가 넓은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안전점검을 여기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이렇게 받으면 시특법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은 걸로 안전점검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는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점검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줘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기안전점검은 우리가 시특법에 있는 전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의 저 전기안전을 안전점검을 받음으로써 받은 걸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정밀 안전점검인데 정밀 안전점검은 우리가 몇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냐면 여러분이 그 52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나와 52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안전등급이 A등급, BC등급, D등급이 나와요. 이렇게 A등급이 있고 BC등급이 있고 DE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건축물이 있고 여기는 건축물 외에 시설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4년에 1회 이상 우리가 정밀 안전점검을 받으면 돼요. 그럼 여기는 BC등급은 3년, 여기는 DC등급은 2년, 4, 3, 2. 그리고 시설물일 경우에는 3년, 2년, 1년.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3, 2, 1. 그래서 거꾸로 하면 1, 2, 3이지만 3, 2, 1, 4, 3,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에 1회 이상 정밀 안전 점검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BC등급인데 우리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비워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도 이렇게 비워놓고 건축물일 경우에는 몇 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이 이 정도는 써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3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4년, 3년, 2년, 1년 4, 3, 1, 3, 2, 1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은 우리가 그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전 점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밀 안전 점검의 실시 주기가 있는데 그 기업번호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정기 안전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 점검 그래서 안전 점검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기 안전 점검은 공동주택의 정기 안전 점검은 이 시특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정기 안전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이게 이 뜻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왔던 뜻. 응?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정기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이걸 읽으면 이해가 잘 안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에서 가로넣기가 나오면 딱딱 적어야 돼. 여기서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 그거는 시특법 거예요. 시특법의 전기안전점검인데 전기안전점검 앞에는 전기안전점검 뒤에 부분은 안전점검 이렇게 거기다 전기자가 또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딱 구분해서 주관식 대비로 딱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을 주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시특법에 대한 안전점검은 또 봤어요.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또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보시면 533페이지인데 거기를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그 설치검사가 나오고 있어요. 설치검사. 그리고 안전점검이 나오고 있고요. 안전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 또 여기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설치검사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서 설치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검사를 말한다. 그래서 설치검사는 설치를 해놓고 검사를 한번 딱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치검사가 끝나면 인도를 하겠죠. 누구한테.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에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안전검사를 이렇게 받으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인데 먼저 뭘 하겠어요? 설치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설치검사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이관을 해주겠죠. 이관을 누구한테 해줘요? 관리주체한테 해주겠죠. 그러면 이 이관을 받은 이제 관리주체가 관리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먼저 이제 보험을 가입하겠죠. 보험을 가입을 즉시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안전점검을 이렇게 실시할 거예요. 그러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하고 점을 실시하고 또 안전진단을 단을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에서도 이렇게 그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세하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전기 시설 검사도 이렇게 있는데 검사는 우리가 얼마 만에 하냐면 2년 매 2년마다 다 실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전 교육이 있는데요. 안전 교육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안전 교육은 우리가 2년에 1회를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1회 2년에 1회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은 이게 그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변경이 크게 됐어요. 그러면 그 변경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단을 이렇게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요. 533페이지에서 534페이지에 이렇게 넘어가면 전기시설검사가 이렇게 나와요. 5번에. 그러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전기시설검사를 맡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7번을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2번을 보시면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 그 안전점검 실시를 이렇게 보시면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양호가 있고 요주의가 있는데 요주의는 뭐냐면 유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으나 없는데도 요지예요. 없으나 어린이 놀이기구와 그 부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주의를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점검을 해야 되겠죠. 안전 점검을. 그리고 안전 진단의 신청이 이렇게 있고요. 1개월 이내에 안전 진단을 신청을 하면 이제 안전 진단을 업체가 나와서 실시를 하겠죠. 그러고요. 그래서 안전 진단은 우리가 이제 안전 점검이 있잖아요. 안전 점검은 이거예요. 안전 점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안전 점검이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관리 직원이 여기에 이제 그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그 관리 직원이 잘하는 이제 관리 직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우리가 2년에 1회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그 처음으로 처음 선임이 되면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을 4시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봐서 여기 이상이 없네. 너트가 이렇게 풀려져서 여기는 문제가 있네. 그러면 너트를 조여줘야 되겠네. 그리고 조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너트 조이는 것 정도로 이렇게 치유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안전진단을 이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요. 우리 책에서 보시면 안전진단의 실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전진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2번을 보세요. 해당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 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검사를 이렇게 받은 기록 보관은 몇 년간 보관한다고요? 3년간 보관. 거기 4번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자료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몇 년간 한다? 3년간 보관한다. 보존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3년 보존이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그때 3년 보존은 이거였죠. 기억나세요? 3년? 수군. 1박 2일 해서 수군이 나와요. 수군, 하남, 빈노어. 빛을 이렇게 놓는다. 빈노어.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가 수도법, 근로기준법, 이렇게 하수도법, 남이죠. 이게 이제 그 남녀 고용평등법에 나오는 것들. 이 빛이 뭐냐면 빗물이에요. 빗물. 빗물 놓어. 그래서 빛을 놓는 줄 알았더니 빗물을 놓았어요. 빗물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 이거는 또 근로기준법에서 나오는 그 노동조합 그런 법이에요. 그런 법은 다 3년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이 나와 있죠. 다 설명드렸던 거.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로 이상하고 1회의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보험 가입이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보험 가입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30일 이내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 보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중대사고가 있어요. 중대사고. 중대사고는 우리가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사망을 하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중대사고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전기사업법에서도 중대사고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한 명 사망을 한다? 그러면 중대사고가 아니었어. 두 명 이상 사망을 한다? 그러면 중대사고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 전기사업법에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시간 이상 뭐가 되면 정전이 되면 그것도 중대 사고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승강기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 사고였고 우리가 1주 이상 입원을 하면 우리가 이제 또 중대 사고였고 부상을 입었는데 3주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중대 사고였습니다. 근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이제 많은 내용을 여기다 서술하고 있어요. 더 사망한 교구라든지 3명 이상의 동시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부상을 입으면 우리가 중대 사고로 보고 있다. 그리고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부상 면적이 신체 부위의 5% 이상이면 중대 사고로 본다. 그리고 내장이 손상된 경우에도 중대 사고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벌칙 및 과태료가 있어요. 다음 각고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징벌이 있죠. 그래서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사용 중지가 되어 있는데 사용 중지 그 안전보호 테두리를 안 치고 어린이들이 놀게 그럼 이렇게 방치를 하면 그런 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그리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치검사 또는 정기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그럼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실시를 해야 돼요. 그럼 실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가 자료로 남겨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큼 보관을 해야 돼요? 3년 이상 보관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화재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타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중요 사항은 아니고 시험에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 공동주택 관리 실무를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이제 또 문제풀이를 우리가 이어서 갈 거예요. 거기서 요약 정리를 하면서 제가 기출문제 2주로 문제풀이를 해드릴 건데 거기서 보시면 문제가 슬슬 이렇게 풀리면 아, 그 기출문제가 잘 풀리면 우리가 공부가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 정도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발을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액기스를 이렇게 뽑아서 잘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대로 이 마음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와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마음이 변치 않고 가면 꼭 합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